자, 다음 한자는 화할화 보겠습니다. 그래, 화하다 하는 것은 그래, 부드럽고 따뜻하다 뭐 이런 뜻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막 승내고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 그래 부드럽고 화목하고 따뜻하게 서로 잘 지내는 모습 이런 것도 다 화할화가 되겠습니다. 화하다 하는 뜻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김종규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화할화는 원래는 이제 그래 벼화에다가 그래 피리약이라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 옛날 자형에는 이렇게 피리약 피리약이라는 글자인데 한자 부수 찾아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피리약인데 그래도 요것이 이제 요기를 바뀌었다 합니다. 요것이 요기로 이제 바뀌면서 그래 요 형태가 됐다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도 좋고 그런데 이제 남과 대할 때는 요게 이제 엄격하지 말고 그래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화할화. 그래서 옛날 선비들도 이제 자기 자신을 수양할 때는 그래 엄격하게 하지만 이제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래 화색 그래 화한 기운을 낸다 합니다. 그래 화색 그래 화색을 띠고 그래서 손님을 맞이한다 합니다. 자, 화할화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그래 전쟁을 그만두고 이제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래 평화 또는 화친합시다. 그래 화할화 친할 친 그래 서로 의좋게 지내는 그런 거 화친하다 또는 화목하다 그다음부터 조화롭다 이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 국사 시간에 보면은 강화 조약을 맺다 이런 말이 뭐 청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나중에 강화 조약을 맺다 이런 것도 좀 나오겠습니다. 그래 요것은 멜강 익힐강 뭐 떠풀이할강 요런 강인데 요게 화해할 강 이런 뜻도 있다 합니다. 그래, 화해할 강, 그래 화해하다 갈때 그래 화해할 강 이런 뜻도 있고 강화, 그 다음에 조약, 그래 가지조, 약부터 먼저 썼군요. 가지조, 그래 가지조, 그 다음에 매질약 해가지고 강화조약, 그래. 화해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조약을 맺을 때 그래 강화조약 하겠습니다. 강화조약. 자, 화할화 이것은 뭐 좋은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할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